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하는 파트 자체가 되게 막 힘내서 막 이런 거면 막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제가 노래 파트여가지고 뭔가 제스처를 막 이렇게 세게 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상황이 있어서 이걸 과연 어떻게 소화를 해내지? 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매뉴얼라고 대답을 했는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열심히 촬영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개인 컷이 이제 남아있어서 잘 해보고 보겠습니다. 화이팅! 퍼즐이요? 있죠! 있는데 너무 쉬운 거 뭔가 10개 정도밖에 없는 것밖에 없고 그럼 뭔가 꼼꼼하게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못해요. 이런 오늘은 근데 하트 큰 하트여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었지만 멤버들 없어서 조금 뭔가 슬프긴 한데 항상 뭔가 멤버들 옆에 있고 모니터 보고 귀여워 귀여워 하면서 찍는데 조금 혼자서 심심했어요. 근데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내일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파이팅! 사랑해요 캐플리아. 액션을 가지고 진짜 뭔가 연기하는 느낌이었고 먹혀질 채널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캐플리안 우리 이번에 네 번째 앨범 이 아득아득하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도 되고요. 저희 이번엔 아카이전 고양이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안녕. 하나 앞에서 제가 아닌 클립을 이렇게 먹는 척을 했는데 클립이 진짜 입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성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패하는 모습은 너무 귀엽고 들어갔을 때 진짜 클립을 먹을까봐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찍을 때는 최대한 정말 매달려서 흔들리는 듯한 표현과 정말 떨어지는 표현을 해야 돼서 굉장히 쉬워 보였지만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씬을 찍고 왔습니다. 이게 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스토리가 이제 예서가 사랑의 미로를 클리어하고 이제 나는 이 사랑을 삼킨다 이런 내용. 근데 예서가 저를 그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서씨, 채연씨를 사랑하시나요? 태연 언니가 메모리가 돼도 내불뚝이가 돼도 사랑할 내 머리가 되다나 좋을 것 같아. 언니가 정확하게 저를 간파하고 있었네요. 아인슈테인 재현장.
아마 열쇠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열었을 때는 조명이 들어있었어요. 돋보기가 신기했던 게 말랑말랑했어요. 완전 딱딱한 돋보기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캠플리안을 찾는 게 아닐까. 어디서 캠플리안? 이런 느낌? 이번에 완전 노래도 그렇고 컨셉도 그렇고 뮤비도 그렇고 안무도 그렇고 색다른 느낌으로 돌아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리기리 포인트 이걸 가질 행운 캐플리한테 예쁘게 열심히 마주 사진을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아메리칸 하드웨어 때문에 열심히 사진을 많이 찍어서 캐플리한 선물을 뿅! 마무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먼저 온 친구들
너무 좋았고 멤버들도 너무 예쁘고 모니터로 봤을 때 너무 너무 멋있어서 기분 좋게 촬영 끝냈습니다.